네, 안녕하세요. 숨꾸락쟁이 작업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자투리실이 이제 뜨개질을 하다 보면 자투리실이 많이 남게 돼요. 그래서 그 자투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쁜 이제 꽃을 이렇게 모티브로 하나씩 이렇게 떠서 이렇게 소복이 모아 놓으시면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요모조모 활용할 때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아이들 가방에도 이렇게 핀으로 무엇을 달아줄 때 이렇게 꽃 하나랑 같이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물 포장하실 때도 이런 모티브 하나를 딱 붙여서 하시면 깜찍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커튼이나 뭐 이런 데도 장식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투리실이 남으면 이렇게 소복이 꽃을 떠서 바구니에다가 모아둔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입체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른 거와 달리 저는 이렇게 꽃술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볼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술 자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고 꽃잎들도 다 이렇게 조금씩 안쪽으로 몰리는 듯한 자, 이런 입체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것은 이제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데요.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이제 핀받침, 꽃받침을 하나 달아가지고 이제 글루건이나 본드로 붙이셔가지고 자 아이들 가방이나 이런 데 포인트로 이렇게 딱 해주셔도 참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키링, 좀 키링이죠? 키링에다가 그냥 깜찍하게 그냥 액세서리용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또 이제 이것은 이제 고무밴드거든요. 고무밴드에 이제 글루건으로 제가 여기를 이제 붙였어요. 근데 글루건이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 묶을 때도 예쁜 포인트가 되는 이제 헤어밴드로 이렇게 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바늘을 이제 뜨개를 하시려면은 자, 손바닥 위에 실을 올리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매직링을 자, 조금 더 도톰한 매직링으로 하겠습니다. 자, 세 겹의 매직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세 번을 감아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바늘을 찔러서, 자, 걸어서, 자, 그리고 손가락에서 빼주세요. 자, 여기서 짧은뜨기 6개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번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 링을 이렇게 쪼여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세 가닥의 실이 있고요. 끝이 여기 있습니다. 끝을 먼저 자, 여기를 잡으시고 이렇게 당겨 보세요. 그럼 당겨지는 실이 있죠?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당겨 주세요. 자, 그러면은 뒤쪽에 또 당겨지는 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 실이에요. 자, 이렇게 좀 당겨지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두 번째 당겨지던 실을 다시 당겨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실이 당겨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실이 당겨지죠? 자, 이렇게 빠차.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실. 두 번째 실을 당겨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실을 자, 순서대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뭐였죠? 자, 조금 더 도톰한 꽃술을 만들기 위해서 세 겹의 매직링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이어주세요. 첫 번째 코는 여기죠? 그대로 빼뜨기로 빼서 그대로 빼주시는 게 빼뜨기죠? 자,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두시면 이렇게 일곱 코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빼뜨기한 이 부분과 빼뜨기에서 만들어지는 코와 그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항상 앞쪽이든 뒤쪽이든 바짝 당겨주세요. 그래서 두 코처럼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을 한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그래서 저는 뒤쪽으로 바짝 당겨줍니다. 항상 이 뒤쪽으로. 자, 뒤쪽으로 바짝 당기시면, 자, 여기 이제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바짝 당겨진 부분은 코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섯 코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을 하겠습니다. 자, 기둥코에 해당하는 사슬을 하나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코가 여기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통은 코를 이렇게 찌르잖아요. 근데 저는 뒤에 가닥만 뜨겠습니다. 뒤에 가닥만 이렇게. 자, 이것을 명칭은 이랑뜨기라고 해요. 뒤에 가닥만 찔러서 짧은 뜨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번의 이랑뜨기를 합니다. 그 다음도 이렇게 두 가닥을 뜨는 게 아니라 뒷가닥만 뜨겠습니다. 또 짧은 뜨기, 그리고 또 짧은 뜨기. 뒷가닥만 세 번을 하였고요. 네 번째. 그다음 다섯 번째. 자, 그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를 했고요. 첫 번째 했던 코와 빼뜨기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했던 코는 자, 요런 게 보이는 데가 첫 번째 코예요. 그러면 이 위가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둥으로 올라갔던 부분이에요. 기둥으로 올라갔던 부분. 그래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는 뒷가닥만 안 뜨셔도 됩니다. 코 전체를 떠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을 하시는데 항상 뒤에 코를 짧게 이렇게 좀 당기시면 뒤에 코가 짧아지는 거죠. 빼뜨기니까 그대로 빼주세요. 그래서 뒤쪽으로 바짝 당겨주세요. 자, 바짝 당기시면 자, 뒤에 빼뜨기를 할 당시에 코는 안 보이고 자, 여기에 코가 온전한 코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섯 코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꽃술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틈날 때마다 조금의 자투리실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꽃술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꽃술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실에 자투리가 생기면 꽃잎을 떠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실을 그대로 빼서 자르지 마시고요. 풀어지지 않게 한 번을 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잘라주세요. 자, 여기에서 코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속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안 보이게 집어넣어 주세요. 자, 이 부분 매직링 했던 부분도 짧게 잘라서 걸리적거리지 않게. 자, 이렇게 꽃술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그때 자, 꽃잎을 만들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그다음 이제 꽃잎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실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어디다가 연결하시냐면 우선 코가 몇개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지금 마감하느라고 한번더 사슬을 뜨서 올린 거지만, 자, 이거와 이거의 경계 부분은 코가 아닙니다. 자, 이 여섯 번째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여기 있는 부분이. 자, 그래서 저는 좀더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코에다가 실을 거는데요. 자,
어디 부분을 먼저 할 거냐면 뒤쪽에 있는 가닥을 먼저 뜨겠습니다. 자, 이제 실을 걸겠습니다. 꽃잎을 이제 뜨게 될. 자, 첫 번째 코 뒷가닥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걸어서 빼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사슬을 한게 아니라 사슬뜨기를 한게 아니라 실을 묶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을 묶어준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자, 첫 번째 꽃잎을 만드는데요. 사슬 3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독일긴뜨기를 두 번을 합니다. 독일긴뜨기는 두 번을 감아서 세 번에 걸쳐서 빼는 거예요. 자, 같은 코에다가 독일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번더 해주세요. 같은 코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슬뜨기 두 개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그 다음 코에 뒷가닥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 코가 여기죠? 뒷가닥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슬 두 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같은 코에 독일긴뜨기 두 번입니다. 그리고 사슬 두 개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코에 뒷가닥에다 합니다. 그 다음 코에 뒷가닥. 그리고 짧은뜨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제가 뜨는 꽃잎은 평평한 게 아니라 살짝 입체적으로, 자, 안쪽으로 약간 오므라드는 이런 뒤쪽으로 볼록볼록한, 그 뒷면을 우리가 좀 볼록볼록한 그런 꽃잎은 뒷면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다시 사슬 두 개를 올리시고 같은 코에 독일긴뜨기 두 번. 이제 그 패턴을 아셨죠? 자, 그리고 사슬 두 번. 그래서 꽃잎의 마무리는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로. 자, 그 다음 코 보이시나요? 그 다음 코가 여기죠, 여기. 뒷가닥에다가 합니다. 짧은뜨기. 자, 그리고 다시 사슬 두 개. 같은 코에 독일긴뜨기 두 번. 그리고 사슬 두 개. 그 다음 코에 뒷가닥에다가 두 번. 짧은뜨기 하시고 또두 번에 독일긴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슬 두개 올리고요. 자, 독일긴뜨기 두 번. 그리고 자, 이제 다섯 개의 꽃잎이 됐고요. 그 다음 코에 두 뒷가닥에다가 짧은뜨기 하시고 사슬 두개 하고 독일긴뜨기 같은 코에 두 번. 사슬 두 개. 자, 이제 마무리죠? 꽃잎 여섯 개가 나오고요. 자, 마무리는 어디다가 하시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사슬 세 개를 하였잖아요. 그 사슬 첫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사슬. 첫 번째 사슬이 이건가 봐요. 첫 번째 사슬에 빼뜨기.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자꾸 풀려나오네. 자, 이 부분에 처음에 실을 걸때 부분이 자꾸 빠져나오니까 여기다가 묶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의 꽃잎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모양의 꽃잎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겹꽃인데다가 좀더 입체적으로 꽃술이 볼록 튀어나오는 자, 꽃잎을 한번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뒷가닥만 뜨고 앞가닥은 남겨두었잖아요. 그래서 그 앞가닥이 6개가 여기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앞가닥을 남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요 부분이, 자, 이렇게 남아있죠? 요 앞가닥. 뒷가닥만 뜯기 때문에. 그 앞가닥을 6호에다가 다시 또 꽃잎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어디로 와야 되냐면은요. 자, 이 앞가닥으로 실이 걸리게끔 옮겨야 됩니다. 자, 옮길 때, 자, 이 부분에다가 코를, 바늘을 넣어서, 자, 이 코를 당겨주세요. 그리고 한번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앞코로 바늘을 옮긴 거예요, 코를. 자, 여기서 다시 이제 꽃잎을 만들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를 올리시고요. 같은 코에다가 긴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냥 긴뜨기. 긴뜨기는 한 번에 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 자,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같은 코에 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에 긴뜨기. 아, 그 다음 코에 빼뜨기. 제가 말이 흔나오네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같은 코에 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에 빼뜨기. 자, 처음에는 코가 잘 헷갈리지만, 이렇게 잘 보시면 보여요. 우리가 뒷가닥만 뜯기 때문에 앞가닥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올리시고 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하시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긴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에 빼뜨기. 자, 이제 꽃잎 5개 했습니다. 하나만 더 남았어요. 사슬 하나, 같은 코에 긴뜨기. 사슬 하나, 그리고 옆에 있는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끝이죠. 자, 마지막 옆에 있는 코에다가는 처음에 이렇게 했던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맨 처음에 시작했던 코. 지금, 자,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인 거죠. 자, 여기 했던 부분에 찔러서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실은 한번더 빼주고 끝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밑으로 빼줄게요. 뒤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입체꽃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아도 약간 볼록하게 보이는 거죠, 이 부분. 자,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볼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체꽃을 완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